안녕하세요, 푸른사입니다. 오늘 영상은 칸디로 밥 주는 영상이고요. 얘네 지금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여기 모였죠. 얘네가 수류를 거슬러서 헤엄치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배가 굉장히 많이 고파서 그래요. 지금 밥 달라고 이렇게 앞에 모여있는 건데 오늘 얘네한테 생닭을 줘볼 거예요. 이거 홈플러스 가서 마리당 3,000원 꼴에 산 생닭이거든요. 이게 한 마리인데 다 먹지는 못하겠지만 꽤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먹이로 줘볼게요. 오늘은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제가 손으로 이렇게 좀 담궈놓고요. 오, 얘네 놀라서 한번 이렇게 도망가고 이제 막 파고들거든요. 오, 우리 코이 칸디른 줄 알았잖아. 오, 물 엄청 태워. 미친 것 같아. 물 좀 그만 튈래. 아니, 보강대가 있는데 어떻게 얼굴까지 튀는 거야. 오, 굉장히 잘 먹어요. 역시 손으로 잡고 주니까 원하는 부위를 찍을 수 있어서 좋네요. 지금 막 칸디르가 제 손을 막 치거든요. 굉장히 맛있게 먹네요. 오, 우리 코이 거의 칸디르급 먹이 반응이잖아. 오, 살 굉장히 잘 파먹고 있어요. 오, 오, 지금 칸디르가 아예 지금 몸 안에 들어가 버렸거든요. 오, 지금 몸에서 나오고 있어요. 세상에. 와, 개쩐다. 지금 칸디르가 여기 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. 보이세요? 오, 이게 뭐야. 세상에. 와, 개쩔어. 미쳤다. 미쳤다리. 아니, 근데 우리 코인님 이거 뭐 하세요? 인터넷 상으로 잡식 아니면 초식에 가깝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고기를 잘 뜯으시네요. 우리 개구리도 그렇고. 이 개구리가 이 정신 나간 놈들이 가끔씩 칸디로 쉬고 있으면 등짝에 붙어가지고 막 짝짓기 행동을 하더라고요. 미친놈들 같아요. 칸디보다 더해요 제가. 많이도 있네 근데. 오, 이제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이제 쉬는 애도 있네요. 칸디로가 지금 많이 컸거든요 생각보다. 원래 왔을 때보다 더 많이 큰 것 같아요. 오, 오, 잘 먹네요. 역시 시체 청소부. 그리고 이거는 뭐 이거랑 크게 아예 상관이 없는 얘기는 아닌데 이거 찍고 이거 얼마 전에 얘네 밀수 신고 당한 거, 그 밀수 허위 신고 당한 거 올리고 나서 관세청에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. 뭐냐면은 이제 유튜브 영상 잘 봤고 이런 내용들 앞으로 더 많이 올라오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전화를 주셨거든요. 관세청 쪽에서 직접 얘기 들어보니까 허위 신고나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문의하는 거나 이런 걸로 이제 좀 고통 아닌 고통을 받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. 얘기를 들어보니까. 그래서 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. 오, 우리 개구리 미쳤어. 아니, 진짜 맛있게 먹다니. 뭐하니? 보이세요? 개구리 이거 닭다리살 뜯는 거? 오, 폐기보소. 근데 진짜 칸디루가 먹는 거 보면 살벌한데 살아있는 거는 상처 없으면 잘 안 건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. 물론 상처가 나고 나서는 뭐 굉장히 마음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. 오, 오, 우리 개구리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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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뜯는 거 물고 돌리는 거 봐요. 와, 근데 개구리가 더 맛있게 먹는데요? 물고 뜯는 거 보소. 야, 넌 이빨도 없으면서 그런다고 뜯길 것 같아? 이따 내가 주는 사료나 줘 먹으니. 어? 아, 근데 개구리는 뭘 해도 웃긴 것 같아요 그냥. 어? 나 너 그거 물어봤자야. 이따 사료 줄게. 어? 와, 근데 생닭 한 마리가 양이 생각보다 많네요. 오, 오, 막 파고 들어가는 거 봐요. 오, 오, 미친. 뭐야 저거. 와, 살 깊게 판 거 봐요. 이번에 그 저가 제가 요 칸디로 납품을 하기로 해서 더 들어오거든요. 아쿠아리움에도 전시가 되고 일반 전시장에도 납품이 되고 뭐 영화 촬영에 쓴다는 문의도 있고 이것저것 있었는데
여튼 마리수가 모자라가지고 칸디루가 이번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. 세 종류에서 네 종류가 더 들어오거든요. 근데 칸디루 특성상 들어와야 이게 무슨 칸디루인지를 알아가지고 세 종류 우선 시켜놓고 기존 것도 시켜놨는데 그거 들어오면 여기 이제 몇백 마리의 칸디루가 들어갈 거예요. 수주도 아마 더 큰 데로 옮기고 그때 가서는 이런 닭 한 마리 정도는 눈앞에서 순삭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 근데 먹는 거 살벌하네요. 아 근데 이거 피라냐 주는 영상 찍으려고 두 개 사왔는데 이거 찍고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거는 그냥 잘라가지고 흰둥이 줘야겠어요. 만만한 게 흰둥이라. 그래서 얘네 다 먹은 거 같네요. 근데 배들이 다 빵빵해요. 오 저 똥배 나온 거 봐요. 이제 막 유유저적 느긋하게 헤엄치고 있죠. 여튼 오늘 영상은 요 칸디루한테 생닭 한 마리 통째로 줘보는 영상이었고요.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것저것 그 고려를 해서 다른 먹이도 한번 줘볼게요. 아마 이거 다음에 소 등뼈 먹이로 주는 거 나올 텐데 그런 거 말고도 번뜩이는 아이디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참고해서 영상 찍을 테니까요. 많은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. 여튼 오늘 영상은 칸디루 밥 주는 영상이었고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